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 새롭게 떠오른 태양을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일출 명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정동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봉화산이라는 산이 좋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일출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호수 위에서 일출을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서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멀미하지 않을까요? 오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해일 것 같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멋진 일출 명소가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호수 위에서 바라본 태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추위를 뚫고 소양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2023년 첫 해가 밝고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못 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거거든요. 함께 저희 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출발! 춘천에서 카누가 유명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카누를 타네요. 투명한 물살을 가르며 카누 위에서 느끼는 소양강의 겨울. 겨울 카누잉은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잘 적고 있는 게 아니죠? 잘 적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건지 대표님께서 다 적어주시는 건지. 아,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패들 놓고 그냥 하셔도 돼요. 아, 정말요? 네, 패들 놓고 하셔도 됩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나는 멋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와. 처음 와보시죠? 네, 처음 와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네. 버드나무예요. 아, 버드나무. 왕버들도 있고 수양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버드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네. 지금 바닥이 보이시나요, 물바닥? 네, 보여요, 보여요. 물바닥 보이세요? 네. 수심이 낮죠? 투명해요. 네. 그죠? 이 물 속으로는 네. 잉어하고 향어, 네. 그리고 송어, 네. 예, 이런 큰 대형류의 물고기들이 여기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사는구나. 아, 진짜 일출 보러 오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하 한 13도, 14도 되면 여기 네. 상고대. 네? 상고대요? 자, 상고대가 뭐냐면 상고대가 네. 뭐냐면 지금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네. 밑에 하얗게 올라와 있죠. 아. 그거가 상고대인데 지금 끝까지 피면 참 좋은데 네. 지금 3분의 1 정도 폈잖아요. 네. 그죠? 요게 상고대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얗게 되지? 네. 요게 상고대예요. 오.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추웠다면은 네. 지금 상고대가 지금 저기 밑에 이렇게. 하얗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저 나무에 버드나무 가지에 달라붙으면서 얼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전체가 하얗게 변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잘 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아마 화려한 모습이 이제 그 방송으로 여기 저기 촬영 작가님들이 예쁜 그 상고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네, 보여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 눈꽃처럼 화사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상고대. 하지만 온도와 습도, 바람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볼 수 있는데요. 어렵게 피어나는 만큼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눈꽃. 추위가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위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 찍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오신 걸까요? 상고대하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고대랑 물안개 같이 피어오르면 예쁜가요? 아, 더 아름답죠. 오. 약간 몽환적인 느낌. 오. 그런 느낌 때문에 여기 추운데도 네. 달려왔어요. 아. 서울 쌍문동에서. 서울 쌍문동에서. 네. 와.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양강 물안개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네요. 자, 저기 해 올라옵니다. 우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자, 속으로는 무슨 저 소원 비셨나요? 아, 속으로요? 그 소원을 다른 네. 사람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지 이루어진대요. 아, 정말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 돈 많이 벌게? 네, 엄청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실은 그 속마음으로 해야 진짜 이루어진대요. 아, 끝났다 이제. 아이, 그러면은 아이.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처럼 웃을 일이 많길 바라는 대표님의 농담이셨겠죠. 진짜 바다에서나 이렇게 일출을 봤지 이렇게 호수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달라요. 진짜 바다에서 보는 것도 되게 가슴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호수 속에서 잔잔하게 물안개 속에서 이렇게 싹 피어오르는 이 해를 봤을 때 기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데려와서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 아름답습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카누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일출을 만끽합니다.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렇게 멋있는 물안개를 보니까 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일출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 소양강을요 지금 한 6년째 찍고 있거든요. 6년째 찍고 있는데 카누는 작년부터 탔어요. 타고 이제 이 그 작품을 찍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다른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넘버원일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시작이 될 2023년. 다 부모들은 다 똑같겠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기를. 저희 둘 다 4월 입대여서 둘 다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I just wish we don't have to wear the mask anymore and just feel free and go to every out of country. That's it. Happy New Year.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환하게 밝아오는 올해의 태양. 일출을 보며 소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